본인은 어쨌든 사주팔자가 공무원 사주란 말이야, 공무원 사주. 아, 예. 아, 응? 생년월일 알고 계신가요? 몰라? 몰라요, 나는. 예? 나란이란데. 아, 예. 응? 혹시... 근데 지금 마음을, 본인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마음이 오락가락한데, 지금. 내 마음이. 응? 그리고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있어? 저요? 응. 사람 자체를 요새 안 만나고 있어가지고. 응. 근데 왜 작년부터 더 마음을 닫았어, 이렇게? 마음이요? 일하면서 좀 힘든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거를 보니 그만두고 싶어?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든탑이 무너진대. 응? 예. 응? 이 기로점에서 잘 서야 돼, 본인은. 그리고 본인 우울증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응? 그리고 예. 응? 이렇게 본인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멍 때린단 말 안 해? 아, 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지? 그래요. 그리고 본인 혼자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네네. 응? 근데 이게 본인, 어찌 둘러보면 본인 딱 17, 18살 때부터 이런 게 많았어, 원래. 그 사람한테 원래 상처를 크게 받은 거 있어? 네, 아버지한테 혼이 좀 많이 나서. 그리고 맞은 적 있어? 예, 네, 어릴 때 좀 많이 맞긴 했죠. 응. 그래서 본인은 주눅들은 것도 많아, 응? 네. 그리고 본인도 화가 많아, 이 가슴에. 아. 응? 예. 못 느껴? 화가. 별? 응. 많긴 한데, 많은 건지 몰랐어요, 이게. 응? 왜냐면 꾹꾹 누르고만 있어. 그리고 나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 본인이. 응? 예. 그리고 살기 싫을 때도 있어, 이렇게? 싸울 때도 있냐고요? 살기 싫을 때, 아, 이제. 아, 살기 싫을 때. 응? 그냥 답답하다고 느낄 때는 많은데. 응. 예. 그래서 본인은 지금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본인은 원래 따지면 우리 같은 사주가 있단 말이야, 신이. 이 감정 기복이 본인도 많아. 응? 그리고 이게 우울증처럼 오는 것도 있고. 아, 예. 응? 남들이 보면 본인 그래도 좋은 직업이래. 네, 좀. 아, 아니야? 응? 예,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응. 본인은 내 직업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예, 그쵸. 좀 답답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응? 그리고 혼나는 게 싫으냐, 그래. 욕먹는 게 싫어, 사람, 본인 자신한테, 본인 지금 일하면서도 상사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많아. 예. 어? 그러니까 더 주눅 들어, 본인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아, 예. 안 그래? 예.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주눅 들어보인다. 응. 근데 왜 그렇게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 자신이 없어? 저도 모르겠네요. 왜 그런 응? 건지. 응. 어쨌든 공부해서 경찰 공무원 된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응. 본인 보니까 머리에 그런 거 있어. 응. 근데. 본인 어쨌든 2, 3년 고생했잖아. 예. 어? 맞아요. 예. 몰라, 3년 만에 본인 이거 땄대. 네네, 맞아요. 어? 예. 그랬으면 그 고생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 솔직히. 응? 그죠? 네. 남들 보면 내가, 남들 보면 본인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 예. 응? 본인 동기들 아직도 못 딴 사람들도 많아. 같이 공부한 네. 애들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배부른 소리야 지금.
예. 근데 본인은 이 살을 잘 벗겨놔야 돼. 나한테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살게 있는 게 많아. 본인 사주에 백호살도 있고 인도화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거야. 어쩔 때 보면은. 응? 그리고 사람이 왜 싫은지 이유를 잘 모르잖아. 모르겠는데. 응, 근데 그냥 싫어. 본인이 그걸 못 찾았잖아, 솔직한 얘기로. 예, 왜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한테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봐봐. 그냥 본인 일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본인은 내 자신이 싫은 거야. 내가 욕먹는 것도 싫고.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것도 싫고. 응?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충격이 있어서 더해. 아빠에 대한 원망. 응? 내 가정 환경에 대한 원망. 응? 솔직히 많았잖아. 응? 응.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약간 왕따니 왕따도 있었어. 느껴봤어? 고등학생 때 응. 많이 외롭긴 했어요. 응? 근데 본인 외모 봐봐. 누가 외롭게 생겼어? 아니잖아. 근데 제대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 솔직한 얘기로. 그죠? 예, 맞아요. 응. 근데 진짜 누구랑 막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은 근데 나서질 않잖아. 그러면 제가 일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응. 근데 진짜로 연애한다고 일을 집중을 못할까? 그건 아니야. 왜? 본인은 정이 그리운 거야, 첫째. 누구한테든 정이 그리운 거지. 솔직히 사랑도 받고 싶고 정도 그립고 또 정에 빠지면 또폭 빠져. 응? 근데 본인 눈 보면 살기가 있단 말이야. 본인도 무섭단 말안 해. 남들이 말안 하면 화난 표정이란 말이야. 조금 예, 들은 적 있어요. 응. 이게 눈에 살기가 있다고 그래. 응? 예. 응. 근데 이런 걸잘 벗겨놔야 돼. 어떻게 이게 살을 푼다고 그래. 이게 구슬에서 살을 풀어놔야지 본인이 마음이 내려놔져. 그리고 본인 네는 젊은 두 분, 아버지, 형제 일찍 돌아가신 분 없대? 모르지? 모르겠는데요. 응? 그 본인도 아빠도, 본인 아버지도 잘 봐. 폭력적인 게 많을 때 많았잖아. 예. 근데 평상시 때는 안 그래. 술을 먹든지, 뭐가 돌변이 나면은 다 뒤집고 깨부시고 엎어버린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랬었는데. 응, 그게 집안 내력이란 말이야. 너한테도 그런 게 있어. 응, 근데 너는 내가 잘 아직 그런 걸 표출을 못 해봤단 말이야. 응? 이게 내면에 쌓여 있는 거야, 지금도. 응?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근데? 이런 건 내잖아. 이런 본인은 좀 믿음이 필요해, 이런데. 신을 좀 믿어야 돼. 믿고 내 살을 좀잘 풀어놔야 돼. 3년만 이걸 잘 해놓으면 평범해져. 본인이 본인을 자신을 모르는 거야, 지금. 예, 잘 모르겠는데. 응?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응. 제가 좀 인연이 언제쯤 좀 오래 갈 만한 인연이 들어올까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가 있잖아. 인도화살이야. 그러면 사람을 만나잖아? 내가 진짜 좋아해지면 끊어져. 왜 끊어져요?
그게 나한테 살이 있는 거야. 본인한테 살이 있는 거야. 이별살. 응? 이제 그런 걸 잘 재워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본인이 원래 따지면 장가는 늦게 가는 사주야. 응? 아, 예. 원래 35 넘어야 돼. 아. 응? 아직 멀었어. 예. 응? 그리고 연애를 하래. 연애를 제대로 연애를 해야지. 그리고 누굴 하나 딱 만나면 집착하지 마. 어떤 거예요? 집착. 아, 집착이요? 본인은 누구 여자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인처럼 그냥 다 거기다 올인한단 말이야. 느끼지? 네, 네, 좀. 응.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응.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이 본인의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야. 아. 그 여자에 대해서. 예. 응? 그치. 그게 의처증이야. 응? 예. 본인도 잘 봐.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이 있어. 알지? 예, 알죠. 예. 응? 아빠는 엄마가 그런 꼴을 못 봐. 아빠가 누구랑 말하는 꼴도 못 보고 움직이는 것도 못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엄마를 아빠가 화를 낸단 말이야. 본인도 아. 딱 보면 딱 그런 스타일이야. 응? 여자한테 집착하고 제 일교 아. 일투족을 잘 알아야 되고 다. 그리고 쟤한테만 오링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여자가 본인이랑 만나면서 즐겁겠어. 그건 집착하고 사랑하고는 달라. 근데 본인은 집착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질려해. 지금 연애를 내가 보면 그냥 길게는 아니어도 두 명의 여자가 스쳐 지나갔단 말이야. 예. 맞지? 지금도 잠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 지금 크게는 마음이 없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 그냥 만나는 사람 잠깐. 응? 아, 예. 응? 근데 얘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응? 본인도 마음도 별로 없고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근데 여자는 조금 너한테 관심이 있어. 어? 누군지 아, 대충 아시는 건가요? 그치. 아니까 얘기를 해주지. 어, 근데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조금? 조금. 아직 본인이 표현도 안 했잖아, 솔직히. 예. 저는 응. 그리고 본인은 관심이 별로 없어 걔한텐. 아니야? 네, 별로 관심 없. 직장 공교만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게 관심은 별로는 없어요 아직. 응. 그리고 그런 스타일은 본인이 좋아하진 않아. 응? 예. 저랑 어떤 사람이 잘 맞을까요 혹시?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찌 보면 센 여자는 안 돼. 강한 여자들이 있어. 응? 아, 센 사람들이 안 맞다고요? 그러면 본인하고 못 살아. 끼가 많은 여자들은 절대 안 돼. 근데 본인이 보는 형상들이 좀 끼가 많아. 여자가. 그런 사람한테 호감이 간단 말이야, 본인이. 아, 예. 응? 그러면 뭐 백발백중 뭐야? 바람 핀다는 거야, 상대가. 아, 네네. 응? 당해봤잖아, 솔직히. 응? 안 그래? 맞잖아. 응? 예, 끼 많은 사람. 응. 응?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은? 나쁘진 않아. 근데 보자. 본인이, 그런 스타일을 본인이 괜찮아? 근데 본인은 누굴 만나도 집착하면 안 돼. 아, 예. 응?
근데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집착을 하고 있어. 응? 그 봐봐. 전화 통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얼굴 표정이 달라져, 본인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말투가 변해, 본인이. 못 느끼지?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응. 제가 화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응, 화가 많아. 근데 이게 가득가득 차놓은 거야, 지금까지. 이걸 털어야 돼. 그리고 본인은 올 내년에 고비 잘 넘겨야 돼. 올해, 내년에. 잘못하면 직장 그만둔다는 소리 나와. 응? 지금도 계속 그래.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뭘 다른 거할거 없을까? 맞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잘 넘겨. 응? 내년 24년도를 잘 넘기면 그치. 올해 23년, 24년을 잘 넘겨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승진 시험 좀볼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응? 근데 준비를 안 해, 본인은. 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운동이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응. 공부할 시간에 운동하고 싶고.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그리고 허리 관리 잘해야 돼. 허리 별로 안 좋으니까. 한번 이거 삐끗한 적 있었어. 허리 말씀이신가요? 허리. 허리 디스크 있다고 듣긴 했는데. 잘해야 돼, 관리. 터져. 응? 본인 운동하면은 무식하게 해서 그래. 제가 그래서 그냥 운동적으로 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아이. 그런 쪽은 아닌가요, 그냥? 이게 훨 나아. 나중에 결혼하기도. 응? 그러니까 딱 2년만 좀 고생해. 알았지? 그리고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찾아와요.